오늘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현재 출근길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광주를 비롯해 보성과 영광 등 전남 8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. 시정이 좋지 않아서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. 이 낮이 되면서 안개는 모두 거치겠지만 밤부터 다시 짙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. 한낮에는 꽤 덥겠는데요. 이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 높아지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우리 지역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. 호흡기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6.3도를 비롯해 영광이 14.1도, 장성이 13.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나주 27도로 예상됩니다.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. 곡성과 구례, 보성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.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내일과 모레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. 주말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 살짝 떨어지겠고요. 다음 주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